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기업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됐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의 내용을 담은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책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달 6조 4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 10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의 규제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5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전달 5조 6천억 원, 전년 동월 6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2조 2천억 원 증가해 전달 2조 5천억 원 대비 3천억 원 감소에 그쳤습니다. 강화된 규제에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나 전세 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분석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의 어떤 자금 조달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대출은 급증한 게 특징입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10조 3천억 원이나 급증했는데요. 이는 2009년 6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개인 사업자 대출 2조 6천억 원을 포함해 8조 원 늘어났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자금 수요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시설 자금 수요 증가 등의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꽉 찬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